일본의 버블 시대와 맞물려 아이돌 붐이 일어났던 쇼와 시대의 말. 그 중에서도 아이돌로서 정점을 찍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앞으로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그때, 오카다 유키코는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그녀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82년, 당시 중학생이었던 오카다 유키코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스타 탄생에 출연하게 됩니다. 연예계에 데뷔하고 싶었던 그녀였지만 부모님은 물론 담임 선생님까지 모두가 반대했죠. 결국엔 학교를 무단결석을 하면서까지 예선을 나갔는데 이후 격렬한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유키코는 단식투쟁을 일으키며 의지를 보여줬고, 이를 본 부모님은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학교 테스트에서 학년 1위가 될 것, 모의고사에서 전교 5위 이내에 들 것, 나고야의 명문 고등학교에 합격할 것. 워낙 머리가 좋았는데 여기에 노력까지 가해져 오카다 유키코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클리어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다시 출연한 스타탄 선생의 결선에서 나카모리 아키나의 슬로우모션을 부르며 연예계에 발을 들입니다. 이 스타 탄생이란 프로그램은 심사위원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프로덕션이나 레코드 회사의 담당자가 객석에서 좋다라고 생각하면 버튼을 눌렀었죠. 유키코가 행사장에 나오자마자 다들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막상 유키코의 데뷔에 대해 소속사 내에서는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당시 유키코는 나고야 지역에 스타 탄생에 출전했는데 다른 지역의 아이돌 지망생들과 비교되며 소속사에 누굴 뽑을지 고민했다고 하죠. 치바 지역의 아이를 뽑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결국 유키코가 연예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귀여운 외모에 청량한 목소리, 여기에 더해 머리 회전도 빨랐기 때문에 연예계에서 점차 자리 잡게 됩니다. 그녀가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이때 사회자는 오카다에 대해 인사성이 밝고 솔직하고 바른 아이였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머리 회전이 빨라서 감탄했었다고 하죠. 억지로 귀여워 보이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대중에게 먹히는 방법을 알았다고 합니다. 데뷔 초 음반 영업부의 인사자 그녀를 데리고 갔을 때 오카다 유키코는 애인이 계신 분은 3분의 1을, 사모님이 계신 분은 4분의 1이면 되니까 본인에게 애정을 달라고 했죠. 어린 소녀가 영업직 앞에서 귀여우면서도 능글맞게 말하는 것을 보고 다들 놀랐습니다. 미혼인 남자 직원은 저는 100%를 줄게요 라고 말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일본 레코드 대상 최우수 신인상을 비롯해 유명한 가요상 신인상 싹쓸이했죠. 포스트 마츠다 세이코의 탄생이었습니다. 풍요와 여유가 정점이었던 일본의 버블 시기, 오카다 유키코는 고이즈미 쿄코, 나카모리 아키나 등과 함께 인기를 끌었습니다. 데뷔 2년째가 되는 해에는 호리코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드라마 금지된 마리코의 주연을 맡아 성공적으로 종방시키는 한편 입술 네트워크란 노래로 오리콘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이 곡의 작사는 임신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있던 마츠다 세이코가 했고, 작곡은 사카모토 유이치로 초호화 제작진이 붙었죠. 이때 일본 연예계를 휩쓸었던 것은 오냥코 클럽이었습니다. 모닝그 무스메, AKB48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인데 오리콘 싱글 차트에서 36주간 오냥코 클럽이 순위를 차지했었죠. 이 그룹은 기존 아이돌과는 다르게 친근감을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주변에 어딘가 있을 것 같은 가까운 이미지로 실력은 높지 않았지만 대중에게 먹혀들었죠. 오카다 유키코의 입술 네트워크는 강적 오냥코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합니다. 그동안 아이돌 붐을 이끌어온 마츠다 세이코는 1985년에 결혼해 이듬해 출산을 하며 마마돌로 자리 잡는데, 오카다는 포스트 마츠다가 되는 것 같았죠. 이분 아시나요? 시트팝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다케우치 마리아인데요. 오카다는 데뷔 때부터 다케우치 마리아로부터 곡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싱글인 서머 비치나 입술 네트워크도 들어보면 약간 시트팝 느낌이 나기도 하죠. 그리고 4월에 접어들면서는 전국 콘서트가 시작되었고, 이후 가출소녀라는 드라마 촬영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큰 인기를 끌으며 톱 아이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세라면 마츠다 세이코와 나란히 서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다들 생각했었죠. 그렇게 오카다 유키코의 최전성기가 시작되려던 바로 그 순간에 사건은 벌어집니다. 1986년 4월 8일의 점심, 소속사 사장으로부터 후쿠다 전무에게 전화가 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그는 큰일 났다며 도쿄의 한 병원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곳에 가달라는 부탁이었죠. 후쿠다 전무는 바로 병원으로 갔고, 병실 커튼 안쪽에는 손목을 붕대로 감은 유키코가 울고 있었습니다. 엉엉 울기보다는 조용히 쌕쌕거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키코가 스스로를 해하려고 한 것이죠. 다행인지 치명상은 없었고 손목엔 주저흠만 남았기에 의사는 귀가를 시켰고, 후쿠다는 유키코를 데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녀가 걱정된 후쿠다는 어디로 갈까? 나고야의 집으로 갈까? 자택 맨션으로 갈까? 라고 물었는데 유키코는 조용히 사무실로 가자고 답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후쿠다는 유키코와 소속사
기숙사 6층에 있는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자와 사장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때 다른 동행인 한 명이 더 있었는데 후쿠다는 동행인에게 유키코를 맡긴 뒤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옆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전화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그는 유키코가 그 사이에 사라져버린 걸 알게 됐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빌딩 안을 뒤졌는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유키코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발견했죠. 그리고 건물 아래에서 난리가 난 걸 알게 됩니다. 당시 건물 1층에는 도시락 가게가 있었는데요. 마침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가득 찬 상태였고 더욱이 오전에 언론에 그녀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얘기가 새어나가면서 기자들도 다수 진을 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의 마지막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죠. 처음엔 누군지 몰라서 매니저냐는 얘기도 돌았습니다. 이때 이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현장에 도착한 기자는 망자가 매니저인지 누군지 확인이 안 된다며 갑자기 사무실까지 급습했죠. 그리고 사장실까지 쳐들어가는 대범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쿠다 전무의 인터뷰를 통해 이내 오카다 유키코라는 것이 밝혀졌죠. 현장 취재진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 언론은 특종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인기 스타의 사망에 이날 일본은 들썩였습니다. 단 한 곳만을 빼놓고 모든 뉴스는 유키코의 사망을 다뤘죠. 테레비 아사히만이 연쇄 반응을 우려해 보도를 자제했습니다. 그녀는 사망하기 전 유서로 보이는 자필 편지를 남겼죠. 이 유서는 철저히 보호되었지만 언론에 일부 내용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제멋대로인 행동을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쓰인 유서에는 한 남자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미네기시 토오루. 두 사람은 금지된 마리코에 공동 출연하며 가까워졌는데 이 때문에 그녀가 미네기시 토오루를 좋아했지만 이어지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는 애딸린 이혼남이었고 나이도 당시 42살로 유키코랑은 20살 가까이 차이가 났었죠. 게다가 당시엔 다른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그는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을 합니다. 그 후에는 마치다 세이코의 남편이기도 한 배우 칸다 마사키가 원인이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칸다 마사키와 오카다 유키코는 연인 관계였으며 그의 아이를 임신까지 한 상태였는데 칸다가 마츠다 세이코와 결혼하자 충격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란 것이죠. 타이밍이 미묘한 게 오카다 유키코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날 마츠다 세이코가 임신 4개월 차인 것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앞서 해명한 미네기시가 누군가를 감싸려고 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그게 칸다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죠. 하지만 오카다 유키코가 둘의 약혼식에서 후배로서 한껏 밝은 얼굴로 축하해주는 영상이 남아있기도 하고 마츠다 세이코가 쓴 입술 네트워크를 오카다가 감격했다는 레코딩 관계자의 증언도 남아있어 루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그녀를 데뷔 때부터 지켜봤던 소속사 사장은 이런 말을 남겼었죠. 유키코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침에 있었던 미수 소동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이 싫어 뛰어내린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남긴 일기를 읽고 나니 사건의 진상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남성의 이름은 물론 그녀가 그 남성을 떠올리면서 기뻐하는 모습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일기는 유족들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 아이자와 사장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어서 여러 추측들만 난무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소속사 직원들이 회식 자리에서 거하게 술을 마시고 일기를 공개하라고 하면 사장은 그 얘기에 대해서만큼은 함구했다고 하죠.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4일 전에도 방송에 출연해 노래를 불렀는데요. 평소와 비슷한 밝은 모습에 아무도 이런 선택을 할지 예상하지 못했었죠. 호스트 마츠다 세이코로 부각되던 톱 아이돌의 갑작스런 소식에 젊은이들은 그녀를 모방해 생을 마감하며 베르테르 효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인지 한동안 일본 방송에서는 그녀를 언급하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유키코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미조구치 매니저 역시 2000년에 같은 건물 5층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앓고 있던 지병을 괴로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생전에 유키코에 대해 지는 걸 싫어 하는 완벽주의자였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아이였기 때문에 매니저로서 전혀 관리할 필요가 없는 아이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녀와 가까웠던 다케우치 마리아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여겨진 데뷔 3년째 세상을 떠난 가수는 전무후무하다며 유키코는 사라지고 나서야 더욱 존재가 커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岡田逸子さんがお亡くなりになったんです18歳でした。そして今日仲の良かった歌手のお友達、まあ、明菜ちゃんとか南野陽子さん、その他皆さん本当に悲しみをこらえて今日歌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